오케이, 야소 갑시다. 야소. 첫템은 장갑이나 연운 집어주는데 이거는 야소 집어줄게요. 가인 만들면 되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파동입니다. 이번에 결투가 챔피언들이 대폭 상향되었는데요, 그 결과로 순방과 우승을 제일 많이 하는 덱이 바로 결투가 되게 되었는데, 제가 이번 판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을 주는 미래를 보았다. 와우, 일단 야소 많이 나왔네요. 이 덱은 이제 야소 삼성을 기반으로 해서 결투가를 하는 건데, 일단 야소 삼성을 당연히 찍어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선택받은 자 결투가 야소를 뽑는 게 좋겠죠? 안 된다면은 피오라라도 결투가로 뽑아야 되고, 야소 삼신기는 가인에다가 정손에다가 수훈인데, 이제 가인 같은 경우는 워먹으로 교체될 수도 있고, 정손 같은 경우는 피바라기로 바꿀 수 있는데, 일단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좀 장갑 시작을 하면 좋아요. 장갑 야소 시작하면은 정손이랑 수훈각을 동시에 볼 수 있어서 장갑 시작이 제일 좋다. 빰 빰빠라바밤 빨라버려 갑시다. 아, 이 리롤 안 해요. 공략 영상이라서 이 리롤을 안 할 거예요. 호들짝 놀라. 뭐야 이 사람 하면서 제 호들짝 놀라가지고, 뭐지? 버그인가? 약간 할 것 같은데? 어이, 좋아요. 버그인가?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십니까? 아, 근데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이 판은 솔직히 사기쳤어요? 이거는 좀 비교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거는 제가 사기친 게 맞습니다. 사기친 게 맞고, 이 리롤 했으면은 살짝 아까울 뻔 했죠? 조금 사기쳐서 뭐하라 뭐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야소 삼성 떴으면은 피오라 삼성은 안 찍어도 되겠죠? 그냥 이제 이거 야소 삼성의 힘으로 계속 레벨업 해서, 마지막 요네까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픽 낚시를 해주면은 여기 분들은 좀 흥분해서 먹으러 갑니다. 근데 진짜 너무 제가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너무 사기쳐가지고 진짜 할 말이 없거든요. 왜 이렇게 떴지? 제가 봐도 솔직히 좀 지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오케이, 나이스. 야소도 이제 존나 많이 겹칠 거예요. 사람들이 결투가 존나 많이 합니다, 진짜. 아, 아이템은 조금 불편한데. 피어라 찍어주고. 뭐 없네. 그러니까 삼성 찍고 뭔가 제가 원래 이제 이 덱을 하면서의 약간 부가 설명이나 그런 거를 딱 생각을 해왔거든. 근데 설명할 게 없어요. 아니, 이미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렸는데 뭘 설명하겠어. 아, 트럭이다. 이제 5레벨 도착했는데, 보통의 5레벨의 조합이 많이 결투가가 안 떴다고 치면은 사결투가에다가 잔나 쓰면서 선지자까지 봤고요. 이렇게 결투가까지 나왔다면은 제일 베스트는 여기서 잭스랑 칼리까지 뽑아서 단번에 6결투가 받아주는 게 좋은데, 지금은 이미 야소 삼성으로 충분히 되게 셉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그냥 신경 안 쓰고 레벨업만 눌러도 돼요. 레벨업 갑시다. 포기 이거는 포기해야 돼, 친구야. 이건 아니야. 내가 다른 거는 이해하는데 이거는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맞죠. 이거는 포기해야죠. 오케이, 칼리 나왔고요. 이거는 또 이렐리아 넣어주면 또 괜찮죠. 리롤을 할 이유가 단 1도 존재하지 않죠. 오케이, 여기는 신성 잭스. 상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덱한테 상성이 좋은데, 달빛 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투가로 이기는 법은 보통 잭스 삼성을 찍거나, 잭스 삼성이 이제 앞에 포탑을 무효화해서 카운터인데, 그거를 찍거나 아니면 그 후반에 가서 조금 요네나 그런 거 뽑아야지 이길 수 있더라고요. 리신 같은 거. 이거는 그냥 수능 갈게요. 어? 그러면 곡콩칼리 먹어야지. 가 아니라 떴네? 와, 이거 못 볼 뻔. 진짜 고라빠도 서른한 진짜 미치겠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잔나 같은 거 나중에 하나씩 찾아도 돼요. 나오면은 감지덕지 마인드 해도 돼.
야, 진짜 덱 파워 말도 안 된다. 와우. 와, 이분은 의지 인정한다. 의지 인정한다. 아, 원래는 리롤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극단적으로 행복 롤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약간 공략이라고 하기 약간 민망하긴 한데, 뜬걸 어떡해. 이거를 안살 수는 없잖아요, 떴는데. 오케이. 칼리스타로 세미 캐리까지. 든든하죠? 오케이, 잤나. 잭스. 원래는 카시오페아 대신에 쉔 했어야죠. 하지만 뭐안 떴으니까. 에어롱 합시다. 뚫을만하죠, 결투가로. 맞으면 또 궁극기가 쓰기 때문에 마나를 채워가지고. 쉽다. 오케이. 아, 좀 착착 잘 붙죠? 리롤 안 해도. 솔직히 지금 좀 엄청 날먹이긴 해요. 왜냐면은 막 잔나 같은 거 이성 찾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빵으로 야소랑 잭스랑 칼리 떠가지고 날먹이긴 한데 이런 판을 우승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판은 솔직히 우승하라고 준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판을 우승 안 하면 안 돼. 무조건 우승을 해야 돼. 여기가 이제 싸움권인데 여기서 또 제가 잭스한테 태양불꽃 망토 줘놨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남은 방템들은 잭스한테 주면 돼요. 뭐 신짜오가 삼성 나오면 신짜오한테 줘도 되는데 아이템 밸런스도 은근히 괜찮지. 쓸큰지가 막 여러 개 뜨는 것만 아니면은 아이템 밸런스가 엄청 좋아요. 결투가도 대체 어디가 약하다는 거죠? 어딜 봐서 너무나도 강한데요. 쓸큰지는 요네 주면 되긴 했는데 약간 애매하지. 왜냐면은 후반까지 간다는 전제니까. 야! 야! 게임 나간 결투가가 2등을 하고 있어. 와, 야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게임을 나간 결투가가 2등을 하고 있어. 1, 2등이 결투가인데 1등은 뭐 당연히 결투가 사기친 사람이고 2등은 3-6부터 나갔거든요. 근데 2등 하고 있어요. 와, 결투가 개사기 진짜. 수훈 갈게요. 수훈 먼저 갑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수훈을 먼저 먹었냐면요, 초반에는 무조건 정성이 좋아요. 왜냐면 딜템이니까. 초반에는 CC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무조건 딜템이 좋은데 후반으로 갈수록 수훈이 없으면은 CC를 맞고 객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네까지 뽑아서 해줄 텐데 여기에다가 이제 수훈 없어가지고 정성 줬는데도 그냥 녹으면 안 되잖아. 야, 여기 들어왔다. 야, 들어왔다. 잠깐 나갔다 오나. 나는 여기가 나간 이유가 왜 나갔나 생각했더니 그 나한테 충격받아서 나간 줄 알았어. 근데 나간 건 아니네요. 오케이, 이제는 수훈이 막아주죠, 리신 궁극기. 와, 좋아요 좋아요. 이게 게임이다. 아, 조율자까지 추가되니까 너무 좋죠. 와, 근데 조금 이거 녹이기 힘들라나? 낫고 살살 엄살해 주는데 왜 요네가 나오면 사기냐면은 그 뭐죠? 추방자가 나오는 순간 생명력 흡수 80%가 생겨요. 인피 맞아, 생각해보니까 인피 가도 되겠다. 이미 요네가 나와가지고 그냥 인피 같은 거 가도 상관없어요. 오, 아이템 하나 더 남았네. 이거는 완제품을 여기서 한번 보고요. 이거는 고용포에다가 복원에다가 뭐 먹어줄게요. 이게 또 추방자가 이게 전체 체력 비율이기 때문에 보호막이 괜찮거든요. 요네 든든하다. 블루 같은 거 먹어도 돼. 블루 먹어도 되고 자유죠.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아, 말도 안 된다 진짜. 아이, 미안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블라 칼리복은 가던데? 사실 정보력이 그렇게 좋진 않다. 아, 근데 나 진짜 항상 이렇게 게임하면 좋겠다. 약간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나만 잘 나오고 남들은 못 나오고. 너무 못됐나? 오우, 헷갈린 삼성. 헷갈린 버프 되긴 했죠 이번에. 근데 때리면 녹긴 해. 결국에 헤카림 되기든 나무 정령이든 때리면 녹아.
버프 돼도 이거는 안 되지. 어, 이거 먹어볼까? 100캡, 이거 솔직히, 이거는 이겼으니까 그냥 해볼게요. 100캡 주면은, 뭐가 올라가죠? 공격력 퍼센트 올라가나? 어, 공격력 퍼센트 올라가네. 뭐, 좋지도 않지만, 나쁘지도 않다. 리신을 뭐 빼고 넣을까요? 봐도 되는데 솔직히 지금 3템은 의미 없어요. 이미 솔직히 이건 너무 욕심 아니야? 그런 거 다. 와, 야, 근데 칼리 보건딜이 쌀벌하다 진짜. 꿈을 꾸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치 삼성 보기 전에 죽겠지? 그래도 한번 찍어볼까? 보건 세트? 신비술사 있죠. 정 AP 덱이 너무 강하다 싶으면은 몇 개 갈고 사신비로 바꿔주면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을 할 필요는 없겠죠? 오케이. 와, 뭐야? 야, 이즈리얼 왜 이렇게 잘 나와요? 뭐지? 오? 사지 말자. 너무 안정빵으로 가버렸다. 리신이랑 요네까지 이성 모두 다 찍어버렸다. 확실히 리신도 버프돼가지고 마나통 10 줄어든 거 진짜 크거든? 궁을 진짜 많이 쓰긴 해. 네, 사실은 칼리가 국밥이에요. 자, 이즈리얼 낚시였냐? 니코 있었으면은 팔고 찍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신성덱을 할 거면은 솔직히 요즘 남아있는 신성덱은 거의 그나마 50 캐리 덱으로 가고 그 외에는 좀 아까 안 좋죠? 신성덱 파워 자체가. 오케이, 이제 이상으로 현재 가장 OP라고 하는 결투가 덱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찌지. 후아, 후아, 후아.